이제 단맛이 느껴지는 거는 기본적으로 저장하기 모두 호르몬인 인슐린 분비를, 그러니까 혈당이랑 상관없이 좀 자극을 할 수가 있고요. 그래서 책에서 설명했듯이 이제 입에서 단맛이 나는 거는 그 양을 조절을 해야 된다고 보시면은 가장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. 작가님이 요요를 겪다가 극복을 하신 거잖아요. 네네. 이 요요 극복해 보니까 이제 보이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. 네네. 아, 요요가 왜 오는 거더라라는, 왜 오는 거예요? 요요. 그러니까 요요가 오는 이유는 네. 그냥 그 궁금한 게, 사람들 많이 커피 많이 마시잖아요. 네네. 커피에 대해서 저도 이제, 저도 커피를 좋아해가지고, 뉴스 기사 같은 거 보면은, 네. 뭐, 아메리카노를 먹으면은, 네. 약간 뭐, 살을 좀 더, 칼로리를 좀 더 태우는데, 네. 뭐, 도움이 된다, 뭐, 이런 식의 기사를 본 네, 적도 있고, 뭐, 어떤 거는 뭐, 커피는 뭐, 다이어트에 좋지 않다, 이런 것 같아요. 어떤 게 맞는 거예요? 그러니까, 둘 다 맞습니다. 네. 그래서, 이제, 뭐, 맨날 드시는 게 아니라, 가끔 드신다면은, 조금 도움을 줄 수 있어요. 근데 이제 맨날 마시고 항상 마신다 하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좋지 않을 수도 있는 면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. 그러니까 먼저 앞에 거를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카페인이 몸에 들어오면은 꺼내쓰기 모드 호르몬 중에 하나인 아드레날린을 좀 분비시키고 교감신경, 그러니까 우리가 막 약간 깨어나잖아요. 그런 깨어나는 성질이 사실 입맛을 좀 떨어뜨리는 경향이 있어요. 네. 그래서 입맛을 조절하게 하고 꺼내쓰기 모드 호르몬을 좀 분비를 하기 때문에 유리할 수도 있어요. 근데 이제 이거를 계속해요. 계속하면은 이거에 적응을 해요. 그래서 몸이 사실 어떤 상황에도 다 적응을 하고, 왜냐하면 항상성이라는 그쵸. 게 있기 때문에 다 적응을 해버립니다.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, 커피를 안 마시면은 몸이 처지고 대사량이 그 전만큼 안 올라오고 식욕도 당기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매일매일 많이 마시면은 장기적으로는 좋지가 않아요. 그리고 이제 커피 이제 콩에 대한 좀 이슈가 네. 어떤 게 있냐면, 이제 커피 콩이 원래 초록색에서 이제 로스팅을 하면은 까매지잖아요. 네. 그 색깔 변화하는 과정에서 당독소라고 하는 네. 최종 당화 산물 같은 것들이 생겨날 수가 있어요.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몸에 들어와서 너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대사를 좀 흐트러뜨리는 성질이 있거든요. 그런 요소들도 있고, 이제 커피 콩이 생각보다 곰팡이 오염 조금 쉬운 식재료이기 때문에 곰팡이 오염이 된 애들을 계속 먹으면은 어쨌든 몸에서 좀 대사를 하는데 좀 방해가 될 수 있겠죠. 그래서 이게 가끔 드시는 건 좋아요. 가끔 드시는 거는 좋을 수 있어요. 근데 저도 커피 좋아하고 하는데 맨날 많이 마시면은 네. 안 좋아요. 그러니까 뭐든지 과하면 안 좋다는 게 딱 그런 내용이라고 보면 돼요. 요즘에 또 이제 그 편의점 같은 데 가보면은 제로 열풍이잖아요. 네, 요즘에 그렇죠. 진짜 뭐 제로 콜라, 맞아요. 뭐 소주도 제로고, 네, 맞아요. 심지어 초콜릿도 제로고, 아이스크림도 네. 제로더라고요. 네. 이 제로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이제 칼로리가 적네? 그러니까 아 이건 먹어도 살이 안 찌겠다 이 생각 때문에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. 네네.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? 그냥 사실 막 설탕 덩어리인 것보다는 나을 것 같긴 한데 그것도 칼로리가 없네 이러고 계속 막 많이 먹으면은 또 좋지가 않아요. 이게 네. 왜 그러냐면 우리 몸에서는 사실 옛날부터 단맛이 나면은 아 이게 당이 들어오겠구나 하는 상태로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시간을 보냈는데 얘는 단맛이 느껴지는데 당이 안 들어오네? 그럼 뭐지? 약간 몸을 헷갈리게 할 수가 있어요. 근데 이제 그냥 막 설탕이나 뭐 액상과당 이런 거 먹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고, 저도 네. 그래서 이제 뭐 그냥 일반 콜라를 마시는 거 대신 이제 뭐 제로 네. 콜라 이렇게는 먹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물처럼 아이고 칼로리가 없네 이러면서 네. 아이고 맛있다 이러고 계속 먹으면은 이제 단맛이 느껴 지는 거는 기본적으로 저장하기 모두 호르몬인 인슐린 분비를, 그러니까 혈당이랑 상관없이 좀 자극을 할 수가 있고요. 그래서 책에서 설명했듯이 이제 입에서 단맛이 나는 거는 그 양을 조절을 해야 된다고 보시면은 가장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. 작가님이 요요를 겪다가 극복을 하신 거잖아요. 네네. 이 요요 극복해 보니까 이제 보이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. 네네. 아 요요가 왜 오는 거더라라는, 왜 오는 거예요? 요요가? 그러니까 요요가 오는 이유는 네. 그냥 계속 하지 못해서 마음적인 이유라든지 약간 대사적인 이유라든지 뭐 아니면 습관이 안 돼서 그런 걸 수도 있고요. 뭐든지 계속 하지 못하면은 그거는 다시 요요가 올 수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채소 과일식 너무 좋죠. 근데 이제 계속 채소 과일만 먹을 수 없잖아요. 네. 근데 만약에 채소 과일 식단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살을 뺐다고 쳐요. 근데 그러면은 채소 과일만 먹는 거를 계속 유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또 일반식 먹으면
또 돌아올 것이고 약간 그거의 반복이에요. 그래서 어떤 거를 할 때 이제 우리가 이거를 꾸준히 계속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네.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. 그래서 제 책에서도 제가 그 요요가 계속 왔던 요인을 한번 분석을 해봤던 게 약속에 가가지고 신나게 먹고 와서 약간 이렇게 했던 경우가 있거든요. 약간 그래서 약속을 안 갔었어요. 근데 약속을 평생 안 갈 수가 없잖아요. 그쵸, 그쵸, 네.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대처 방안들을 살 빠지는 습관 중에서 좀 다뤘어요. 술 이거 몸에 안 좋아요. 안 좋은 거 맞죠. 네. 발암물질이거든요. 네. 근데 그렇다고 해서 평생 아 뭐 그렇게 하실 네.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사람 만나고 이제 이제 이야기 즐겁게 나누는 것도 좀 좋아하고 그래서 아예 안 마실 수는 없잖아요. 근데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살이 그래도 빼는데 너무 많은 방해를 하지 않고 몸에 최소한 부담을 좀 최소화하면서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했는데 뭐 또 예를 들면은 가공식품들 뭐 좋지 않을 확률이 높겠죠. 네.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뭐 가공식품 하나도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.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대처액은 어떤 것들이 있나라는 거에서 이제 습관 쪽에서 좀 많이 다뤘습니다. 그래서 너무 자주 뭐 맨날 그렇게만 하지 않으면은 어느 정도 빈도까지는 몸이 괜찮아요. 우리도 사실 회사 다니면서 가끔 야근하는 건 괜찮잖아요. 아 뭐 그렇구나. 근데 맨날 야근 그러면 이제 그만두고 싶겠죠. 근데 몸은 그만둘 수가 없으니까 그냥 고장나버리고 그냥 대사가 안 되고 몸의 시스템이 망가지는 거에서 이제 몸에 나쁜 반응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. 그래서 항상 올백 맞으면서 살 수는 없으니까 네. 그러면은 80점으로 사는 거는 어떤 것일까? 그러면 어떤 걸 해야지 그래도 좀 효율적으로 80점 이상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살 빠지는 습관 편에 좀 다뤄져 있습니다. 그 이제 30kg라는 어마어마한 그 양을 이제 빼시고 지금 2년 이상 네네. 유지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. 이 유지하는 게 사실은 진짜 힘들더라고요. 이제 빼는 것도 힘들지만 유지하시는 노하우 좀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이제 경제학 용어 중에서 파레토의 법칙, 경제 쪽도 네. 굉장히 좋아하시니까 파레토의 네. 법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하는 행위의 20%가 80%의 성과를 낸다는 게 파레토의 법칙이잖아요. 그래서 다이어트를 할 때도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살 빠지는 원리에서도 7가지 원리들을 좀 설명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첫 번째, 두 번째 네, 저당질 시기 1, 2, 3 식단 지켜주는 거랑 이제 먹지 않는 시간을 충분하게 두는 거 간헐적 단식 요 두 가지만 지켜주셔도 80점은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일단 기본적으로 80점을 이제 얻어놓고 다른 것들은 좀 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는 날도 있겠죠. 근데 그래도 80점은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유지가 되고 일주일이 쌓여가면은 이제 유지 어터가 될 수 있는 거. 아 힘들진 않으세요? 유지하는 거? 어떠세요? 그냥 괜찮아요.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습관을 만드는데도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. 그래서 한 100일 정도 우리 마늘과 수국을 먹고 100일 동안 하면 사람이 되잖아요. 네. 네. 한 100일 정도 네. 이제 좀 신경을 써서 이제 습관을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는 습관이란 게 굉장히 뭐 엄청난 게 아니라 그냥 생각 없이 뭔가를 계속하게 되는 게 습관이거든요. 네. 그래서 나중에는 이걸 습관을 만들어 놓으면 그냥 살기만 해도 막 엄청 애쓰지 않아도 그냥 유지가 되고 살이 뭐 조금 더 신경 쓰면 살 좀 빠지고 그렇게 유지가 잘 됩니다.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? 구독자분들께 좀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책의 엔딩 부분에서도 좀 설명을 드렸어요. 그래서 이제 이런 뇌코딩 다이어트라는 뇌코딩 다이어트라는 컨셉을 네. 꼭 다이어트에만 적용을 하실 거는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좀 적용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. 그래서 뭐 하고자 하는 일에 뭐 원리에 대해서 좀 제대로 좀 알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하는 동안에 힘든 마음들이 생길 거잖아요. 힘든 감정들이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걸 좀 잘 다루고 오랜 시간 동안 유지를 해서 습관을 만들면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 다 이제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책에서도 약간 뭐 수신제가 지금 평천한 이런 내용을 좀 다뤘는데 네. 이게 좀 어려워서 편집이 많이 됐어요. 네, 네.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고자 하는 그런 평천화적인 것들 좀 이제 이런 뇌코딩 다이어트 컨셉에서 네. 좀 나아가서 그런 것들 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.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떻게 살 빼야 할지 막막한 너에게 저자 김혜진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.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